벨옴 씨의 벌레. 모파상. 르합을 의승한 마차가 크리크토를 떠나려는 참이었다. 말랑댕이 운영하는 코메르스 호텔 마당 안에서 여행객들이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승한 마차는 노란색이었다. 예전에는 바퀴도 노란색이었지만 진흙이 쌓여 이제는 거의 잿빛이 되었다. 앞바퀴들은 아주 작았고 뒷바퀴들은 높고 훌쭉했다. 그 마차에는 짐승의 배처럼 흉하게 부풀어오른 트렁크가 실려 있었다. 첫눈에 봐도 눈에 띄는 머리가 커다랗고 무릎이 둥글게 튀어나온 늙은 백마 세 마리가 강철의 손잡이에 매인 채 구조와 외양이 괴상한 그 마차를 끌 예정이었다. 말들은 그 괴상한 마차 앞에서 벌써 잠들어 버린 것 같았다. 마부 세제르 오를라빌이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호텔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키가 작고 배가 뚱뚱하지만 꾸준히 마차 바퀴에 기어오르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 좌석에 올라다닌 덕분에 몸이 민첩했고 바깥 공기와 비, 돌풍, 술에 노출되어 얼굴이 붉었으며 바람과 우박 때문에 눈을 깜빡거리는 습관이 있었다. 꼼짝 않고선 농부 아낙네들 앞에 겁에 질린 가금류가 가득 든 커다랗고 둥근 바구니들이 놓여 있었다. 세제르 오를라빌은 그 바구니들을 하나씩 집어 마차 지붕 위에 올려놓았다. 달걀에 든 바구니들은 더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런 다음 조그만 곡식 자루와 보장이나 천 또는 종이로 산 조그만 꾸러미들을 밑에서 던져 올렸다. 일을 다 마치자 마차 뒷문을 열고 호주머니에서 명단을 꺼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읽었다. 고르즈빌 주임 신부님, 사제가 다가왔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몸이 다부지며 피부에 보랏빛이 도는 뚱뚱하면서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여자들이 치마를 걷어올리는 것처럼 수단자락을 걷어올리고 마차에 올랐다. 롤보스크레 그린의 선생님? 그 남자가 서둘러 앞으로 나섰다. 몸이 길쭉하고 수줍음을 타는 남자로 무릎까지 내려오는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가 열린 마차 문 안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부아레 씨, 두 좌석. 부아레가 다가왔다. 키가 크고 쟁기질을 많이 해서 몸이 굽고 육식을 하지 않아 몸이 야윈 남자였다. 몸 위로 뼈가 드러나 있었고 씻는 것을 자주 잊어서인지 피부가 건조했다. 키가 작고 야윈 그의 아내가 뒤에서 따라왔다. 그 여자는 지친 암염소 같은 모습으로 커다란 초록색 우산을 두 손에 들고 있었다. 라보 씨, 두 좌석. 라보가 서둘렀다. 그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가 물었다. 나를 부른 거 맞소? 별명이 날샌도르인 마부가 익살스럽게 대답하려 할 때 라보가 아내에게 떠밀려 마차 문 앞으로 돌진했다. 그의 아내는 키가 크고 몸이 각진 여자로 배가 나무통처럼 크고 둥글고 손은 빨래방망이처럼 넓적했다. 라보는 쥐구멍으로 돌아가는 쥐처럼 황급히 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가니보시, 황소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뚱뚱한 농부 한 명이 차체를 휘게 하며 노란 마차 내부로 들어갔다. 베롬씨, 키가 크고 야윈 베롬이 치통이 심해 괴로운 듯 손수건을 귀에 묶은 채 목을 한쪽으로 기울이고 불편한 얼굴로 다가왔다. 모두들 검은색이나 푸르스름한 색의 오래되고 기묘한 나사 윗옷 위에 헐렁한 파란 겉옷을 걸치고 있었다. 라브르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식용 의복이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탑처럼 높은 실크 책모자를 썼는데 노르망디 시골에서는 최고로 멋진 차림새였다. 세제르 오를라빌이 마차문을 다시 닫고 자기 자리에 올라타서는 채찍을 소리나게 휘둘렀다. 그러자 말 세 마리가 잠에서 깨어난 듯 목을 움직여 희미한 방울 소리를 냈다. 마부는 가슴을 한껏 열어 이리야 하고 외치고는 팔을 휘둘러 말들을 채찍으로 후려쳤다. 말들이 흥분해서 몸을 움직이더니 쩔뚝거리며 천천히 출발했다. 말들 뒤에서 마차가 온 힘을 다해 유리창을 흔들자 양철과 유리창이 요란한 소리를 냈다. 줄지에 앉은 여행객들은 마차의 움직임에 따라 요동치고 흔들렸다. 요동 때문에 차체가 물결치듯 움직였다. 처음에 여행객들은 사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사제가 일반인들과 흉금을 터놓는 것을 불편해할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제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사제는 수다스럽고 친근한 성격이었다. 그가 말했다. 그래, 카니보시, 일은 잘 되어 갑니까? 사람 좋고 목덜미와 배가 두툼하며 체격이 건장한 그 시골 남자는 사제와 교분이 있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신부님. 그런대로 괜찮아요. 신부님은 어떠세요?
나야 항상 잘 지내죠. 포하레 씨, 당신은 어때요? 사제가 물었다. 아, 저요? 올해는 게으른 병이만 아니면 수확이 좀 있을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잃었던 것도 만회할 겁니다. 날씨가 사나운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맞아요. 날씨가 사나워요. 라보시의 키 큰 아내가 여장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웃마을 출신이어서 사제는 그녀의 이름만 겨우 알았다. 당신 이름은 블롱데일이죠? 사제가 그녀에게 물었다. 네, 맞아요. 라보와 결혼했죠. 그러자 몸이 호려호려하고 수줍음을 타는 라보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머리를 숙이는 품이 마치 제가 바로 블롱데일과 결혼한 라보입니다 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귀에 계속 손수건을 묶은 채로 있던 벨로움 씨가 갑자기 애처로운 목소리로 신음하기 시작했다. 지독한 고통을 표출하려는 듯 발을 구르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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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냈다. 이가 많이 아픕니까? 사제가 물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신음을 잠시 그치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신부님. 이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귀에요. 귀속이 아프답니다. 귀속에 뭐라도 생겼나요? 귀지가 쌓였나요? 귀지가 쌓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벌레가 들어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곡식 창고 근처 위에서 잠을 잘 때 귀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벌레가? 확실해요? 확실하냐고요, 신부님. 그 벌레가 내 귀속을 갉아먹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머릿속까지 먹어치울 거예요? 머릿속을 먹어치울 거라고요.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는 다시 발로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다. 마차에 탄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포화에는 거미가 들어갔을 거라고 했고 학교 선생은 송충이일 거라고 했다. 자신이 6년 동안 지냈던 오른의 강품 위례에서 그런 일을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런 것이다. 심지어 그 송충이가 다시 머릿속으로 들어가 코로 나왔다고 했다. 그 결과 그 남자는 고막이 파열되어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송충이보다는 애벌레겠지요? 사제가 말했다. 베로움 씨는 맨 마지막으로 마차에 올랐기 때문에 한쪽으로 고개를 기울여 마차 문에 머리를 기댈 수 있었다. 그가 계속 신음했다.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개미라도, 커다란 개미라도 물면 무서울 거예요. 보세요, 신부님. 이놈의 귀 속에서 마구 뛰어다녀. 뛰어다닌다고요?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의사에게 보인 적은 없습니까? 카니보가 물었다. 한 번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마도 의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았다. 베로움 씨는 손수건을 풀지 않은 채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이유가 뭐냐고요? 당신들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있겠지요.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의사에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의사를 찾아가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좋게 백수는 들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신은 그걸 압니까? 카니버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딜 가는 중인데요? 라브르에 가요. 샹브르랑한테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치료사지요. 어떤 치료사죠? 우리 아버지를 낫게 해주었어요. 당신 아버지요? 그래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었죠. 당신 아버지는 무슨 병이었는데요? 등에 풍이 들어서 발도 다리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샹브르랑이 어떻게 해주는데요? 빵 반죽 주무르듯 두 손으로 등을 주무렸죠. 두세 시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베로움은 샹브르랑이 그때 했던 이야기도 생각했다. 하지만 감히 사제 앞에서 말하지는 못했다. 카니보가 웃으며 대화를 이었다. 혹시 당신 귀 속에 토끼가 들어간 건 아닐까요? 덤불이 있는 걸 보고 당신 귀구멍을 자기 굴로 착각했어요. 기다려봐요. 내가 구해줄 테니. 그러더니 두 손으로 확성기 모양을 만들고는 사냥할 때 개들이 달려가며 내는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낑낑대고 울부짖고 킁킁 짖었다.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한 번도 웃지 않던 선생조차도. 하지만 베롬이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해 화가 난 것처럼 보이자 사제는 화제를 바꾸어 라보의 키 큰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그 댁엔 가족이 많습니까? 네, 그래요, 신부님. 아이들 키우기가 어찌나 힘든지. 라보가 오, 그래요. 아이들 키우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듯 고개를 주워거렸다. 아이가 모두 몇인데요? 그러자 그녀가 권위 있는 어조로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16명이에요, 신부님. 그중 15명이 제 남편 아이지요? 그러자 라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 혼자서 아이 15명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사실을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니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아무렴. 그럼 나머지 하나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마지가 그 아이인가? 아마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말을 듣고도 전혀 웃지 않았으니 말이다. 카니보도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베롬 씨가 다시 신음하기 시작했다.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귓속을 뒤죽박죽으로 마구 휘저어요. 오, 나 죽네. 마차가 폴리트 카페 앞에 멈추어 섰다. 사제가 말했다. 귓속에 물을 조금 흘러넣으면 밖으로도 기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겠습니까? 물론이죠. 하고 싶어요. 그 시술을 구경하기 위해 모두들 마차에서 내렸다. 사제가 대야와 수건 그리고 물 한 잔을 갖다 달라고 했다. 그리고 학교 선생에게 환자의 머리를 아래로 잘 기울여 붙잡고 있다가 물이 귓구멍 속으로 흘러들어가면 곧바로 뒤집으라고 했다. 하지만 육안으로 무언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베롬의 귓구멍 속을 들여다보던 카니보가 이렇게 외쳤다. 세상에, 귓속에 완전히 곤죽이구먼. 이보게, 일단 이걸 뚫어야겠네. 이런 곤죽 속에서도 토끼가 빠져나오지 못하겠어. 내 발이 곤죽에 들러붙을 거야? 사제가 벨롬식 귓구멍을 들여다보았고 벌레의 추방을 시도하기에는 통로가 너무 좁고 진창인 것을 알아챘다. 학교 선생이 성냥개비와 흥급조각으로 귓구멍을 청소해 주었다. 그런 다음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사제가 깨끗이 청소된 베롬씨의 귓구멍 속에 물 반컵을 흘러넣었다. 물이 베롬씨의 얼굴 위로, 머리카락 속으로, 목덜미로 흘렀다. 학교 선생이 베롬씨의 머리를 대야 위에 획 뒤집었다. 물 몇 방울이 하얀 대야 속으로 떨어졌다. 여행객들이 모두 달려와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베롬이 말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사제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외쳤다. 물에 익사한 게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다. 사람들은 다시 마차에 올랐다. 하지만 마차가 다시 출발하자마자 베롬이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다. 그 벌레가 다시 깨어나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그는 이제 그 벌레가 머릿속까지 들어갔다고, 그의 뇌를 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몸을 비틀어대며 마구 울부짖는 바람에 부활의 아내는 그가 악마에 씌었다고 생각해 성호를 끄으며 울기 시작했다. 잠시 후 고통이 조금 잦아들자 베롬 씨는 그 벌레가 귓속에서 빙글빙글 돈다고 했다. 손가락으로 벌레의 움직임을 흉내내기까지 했다. 흡사 그 벌레가 보이는 것처럼, 눈으로 그 벌레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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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네. 카니보가 초조해했다. 물을 흘려넣어서 더 난폭해졌나 봐요. 아마도 그 벌레는 술에 익숙한가 봅니다. 사람들은 키덕키덕 웃었다. 카니보가 이어서 말했다. 부르베 카페에 도착하면 여섯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람에게 술을 사주자고요? 그러면 이 벌레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장담해요. 하지만 벨롬은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심장이 뽑혀 나가기라도 하듯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사제가 그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사람들은 마부 세제르 오를라빌에게 처음 나오는 집 앞에 마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길 가장자리에 농가 한 채가 있었다. 베롬은 그 집으로 실려갔다. 사람들은 다시 시술을 하기 위해 부엌 탁자 위에 그를 눕혔다. 카니보는 그 벌레를 취하게 만들어 잠재우기 위해, 그런 다음 그 벌레를 죽이기 위해 물에 독주를 섞으라고 충고했다. 신부는 술보다는 식초를 쓰고 싶어 했지만 이번에는 독주를 탄 물을 귓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록 방울방울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그 물이 귓속에 머물러 있으면 몇 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 다시 대야를 날라왔고 몸집이 큰 두 남자 사제와 카니보가 대야 위에 대고 베롬의 머리를 뒤집었다. 그러는 동안 학교 선생이 귓속이 잘 비워지도록 멀쩡한 쪽 귀를 손가락으로 두들겼다. 마부 세제르 오를라빌도 한 손에 채찍을 든 채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들어왔다. 대야 밑바닥에 양파 씨앗만한 작은 갈색 점이 보였다. 그 점이 움직였다. 벼룩이었다. 놀라움에서 나온 비명소리가 높아졌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벼룩이라니. 하, 그 참 재미있는 일이다. 그 참 재미있는 일이었다. 카니보가 자기 넓적다리를 쳤고 세제르 오를라빌이 횟직을 치들러 휙휙 소리를 냈다. 사제는 울부짖는 당나귀처럼 웃음을 터뜨렸고 학교 선생은 재채기하듯 웃었다. 그리고 두 여자는 암탉들이 꼬꼬댁거리는 소리와 비슷한 즐거운 비명을 터뜨렸다.
베롬은 탁자 위에 앉아 무릎 위에 대야를 올려놓고는 기분이 좋은 한편 화가 난 얼굴, 눈길과 진지한 표정으로 물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 조그만 벌레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가 투덜거렸다. 바로 너였구나 못된 놈. 그런 다음 그 위에 침을 뱉었다. 마부가 기쁨에 겨워 대뇌했다. 벼룩이군 벼룩이야. 아 너라구나 빌어먹을 벼룩 빌어먹을 벼룩. 그런 다음 조금 진정이 되자 이렇게 외쳤다. 자 이제 그만 출발합시다. 이만하면 충분히 지체했어요. 여행객들은 계속 웃으며 마차 쪽으로 갔다. 하지만 베롬이 맨 마지막에 와서 말했다. 나는 크리코토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르아브르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당신이 예약한 좌석 값은 지불하세요. 마부가 말했다. 절반 왔으니 절반만 지불할게요. 끝까지 가기로 약속한 이상 전부 지불해야 돼요. 그리하여 토론이 시작되었고 토론은 곧 격한 말다툼으로 변했다. 베롬은 절반인 20수만 내겠다고 주장했고 세제로 오를라비는 40수를 다 받아야겠다고 맞섰다. 그들은 코를 맞대고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며 소리를 질러댔다. 카니보가 마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말했다. 우선 신부님께 40수를 드려요. 알겠어요?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의 수고비로 55수를 내요. 거기서 세제르가 좌석값 20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되죠, 이 약삭빠른 영감아. 마부는 베롬이 3프랑 75쌍팀을 더 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대답했다. 좋아요. 자, 그럼 돈을 내요? 난 내지 않을 거예요. 우선 신부님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돈을 내지 않을 거면 세제르의 마차를 다시 타고 르아브르까지 가요. 덩치근 카니보는 이렇게 말하고는 어린아이에게 하듯 베롬의 허리를 붙잡아 번쩍 들어 올렸다. 베롬은 그쯤 되면 단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돈 지갑을 꺼내 돈을 지불했다. 잠시 후 마차는 르아브르를 향해 다시 길을 떠났고 베롬은 크리크토로 돌아갔다. 마차에 탄 여행객들은 긴 다리를 건들거리며 하얀 길을 걸어가는 그 농부의 파란 겉옷을 말없이 바라보았다.